사람마다 저마다의 감시관이 있다고 하죠. 저는 먼저 손을 봅니다. 화장기는 없지만 화려한 매니큐어를 바른 손이 있고요. 얼굴은 고운데 손이 거친 이도 있고요. 또 하루 종일 고무장갑을 끼고 일을 하는 손도 있습니다. 손의 표정을 읽고 난 후에 그 손의 임자를 바라보면서 인생을 가늠해 보곤 하는데요. 요즘 뉴스를 보도할 때 가끔 소름이 끼칠 때가 있습니다. 분명 나와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끔찍한 범죄자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요. 자, 그런데 여기 범죄 현장을 분석해서 범인의 습관, 나이, 성격, 직업, 범죄 수법을 추론해서 범인을 찾아내는 이가 있습니다. 범죄 읽어내는 프로파일러 김경옥 박사를 지금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프로파일러라고 하셔서 좀 생각했던 이미지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청초한 분이 오셔서 살짝 놀랐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선입견이겠죠? 네, 그냥 평범한 그런 이미지고요. 아무래도 용의자들이 취조만 받다가 이렇게 다른 차원의 접근을 하는 그런 프로파일러들을 만나면 좀 더 마음을 열고 얘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아, 근데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이야기 나눌 때 약간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는데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마음이 불안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프로파일러가 나를 좀 꿰뚫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오해를 많이 받는데요. 네. 근데 뭐 저희들이 한번 보면 딱 아는 셜록홈즈 같은 뭐 그런 존재들은 아니고요. 네네. 아무래도 잘 만들어져 있는 범죄 드라마들이 하도 많아서 이 프로파일러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지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프로파일러는 주로 어떤 범죄에 투입이 되나요? 통상적으로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하기 어려운 그러한 사건들, 뭐 연쇄성 사건, 뭐 연쇄살인이라든가 연쇄강간, 혹은 이상동기 범죄, 뭐 묻지마 범죄도 거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한 사건들에 투입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왜 범죄자가 되었는지, 대체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우리 김경옥 박사의 프로파일링 노트를 한번 엿봐야겠습니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옥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크리미널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범죄 수사 기법입니다. 범죄자 유형 분석이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 범죄자 유형 분석, 프로파일링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기법은 범죄 현장에 남겨져 있는 물리적인 증거, 보통 현장 감식을 통해서 수집이 되는 그러한 증거물들이고요. 그 증거물들 이외에 범죄자의 심리라든가 행동, 그리고 지리적인 여건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범인이 어떤 사람일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내는 그러한 수사 기법입니다. 심리학적인 토대를 갖고 있는 수사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프로파일링이 보통 적용되는 범죄들은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동기 범죄라든가 뭐 연쇄살인, 또 연쇄강간, 이러한 연쇄성 범죄들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이춘재가 프로파일러의 유도에 따라 이춘재가 범인만이 알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는 영화나 뭐 드라마의 소재로 프로파일러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프로파일러에 대해서 약간 너무 좀 전지전능한 존재 같은 그러한 오해들이 많이 좀 생기게 되는데 뭐 크리미널 마인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건이 발생하고 그 사건을 분석하고 사건 현장에서 범죄자의 심리와 행동을 읽어내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범인을 검거까지 하죠. 네, 거의 뭐 전천후에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실제 프로파일러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과연 영화 속의 프로파일러들처럼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프로파일링 기법은 외국에서, 미국에서 처음에 시작이 됐는데요.
1970년대에 미국에서 연쇄살인 사건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 전에는 이제 좀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사건들을 뭔가 지금 그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수사 기법이 있지 않을까? 이들은 왜 이런 범죄를 할까? 네, 심지어 인육을 먹고 뭐 이러한 범죄들을 왜 할까? 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시작되면서 이들의 심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FBI에서 이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그러한 연쇄살인범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료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범죄자의 유형, 제가 아까 프로파일링을 이제 우리 번역을 하면서 범죄자 유형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범죄자의 유형을 분류를 하고 그 유형에 따라서 어떠한 범죄자들이 특성을 갖더라 라는 것들을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 것들이 1970년대, 80년대에 거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프로파일링이 2000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프로파일링의 필요성을 인식을 한 것은 유영철 사건이 이제 가장 크죠. 그 전에도 물론 연쇄살인 사건도 있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범죄들도 있어 왔어요. 근데 사실 유영철 사건이 주는 사회적인 충격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영철 사건이 발생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인식이 일어나게 되면서 2005년도에 공식적으로 경찰에서 프로파일러들을 채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프로파일러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일단은 프로파일러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범죄자도 어차피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되고 프로파일러가 갖춰야 되는 또 가장 큰 자질 중에 하나는 정보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프로파일링은 정보 분석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보들에서 범인을 추론할 수 있는 의미들을 찾아내는 일이 프로파일러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소 좀 추상적인 얘기인데요. 이 프로파일러들의 일에 대해서 가끔씩 이 퍼즐에 많이 비유를 하곤 하는데요. 저도 한때 퍼즐에 빠져서 퍼즐을 좀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퍼즐이 복잡할수록 사실 하나의 퍼즐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 다른 퍼즐이 맞춰져야지 그 퍼즐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프로파일링도 좀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정보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해석이 돼야지 다른 정보가 갖고 있는 그 정보가, 그 가치가 확인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파일러들은 이 정보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얼마나 잘 해석해낼 수 있느냐. 그것이 사실 능력의 관건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럼 프로파일러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그것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제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프로파일러들은 현장을 물론 같이 가죠. 현장 감식이 끝날 때까지 현장에 같이 임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초 수집된 뭐 피해자 중심의 그러한 정보들 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일단 정보를 일단 수집을 합니다.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수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현장 재구성입니다. 근데 이 현장 재구성은 사실 이 프로파일링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것들을 정보들을 가지고 이 범인이 그 집에 들어가서 어떠한 행동들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의 현장 재구성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범인의 특성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피해자 분석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은 어떤 점에서 중요하냐면 이 피해자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과연 얼마나 있는 피해자였는가. 주변 지인 관계, 아니면 뭐 원한 관계가 있는지, 뭐 아니면 이 사람의 어떤 생활 스타일이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지, 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피해자의 어떤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피해자 분석도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데이터베이스 분석도 들어가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서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있는지 그리고 유사한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의 범인은 어떠한 특성을 가졌었는지 이러한 것들의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분석도 들어가게 되고요. 연계성 분석은
주로 이제 연쇄성 사건일 때 많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분석인데, 이 사건이 연쇄 범죄일지, 기존에 있는 미제 사건들 중에서 이것과 유사한 사건이 있는지, 혹은 뭐 검거된 사건 중에서 유사한 사건들이 있는지, 이제 보통은 이제 미제 사건들을 주로 많이 검토를 하죠. 이 범죄자가 보인 수법과 유사한 사건이 있는지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죄로 확인이 될 수 있는지, 예,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연계성 분석이라고 하고, 그 다음으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범인은 어떠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종합 분석을 내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범인의 상을 만들 수가 없죠. 예, 그냥 정보들, 예, 무수히 의미 없는 정보들이 있을 뿐입니다. 어떠한 정보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그것이 범인상으로 연결이 되는지, 그러한 분석을 하는 게 프로파일러들의 일이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한 범인상을 제시를 하는 것이 프로파일러의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수사의 방향성 같은 것들도 제시를 이제 수사팀에 해드리게 돼요. 이 종합분석까지가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이제 하게 되는 프로파일러들의 그러한 업무 영역이고요, 역할이고요. 이 범죄자 인터뷰는 그 이후에 이제 범인이 검거가 됐을 때 그때 인터뷰 조사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사실 범인이 검거가 됐을 때 프로파일러가 직접 조사에 들어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거의 이제 담당 형사팀에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얼마 전에 정말 우리나라의 최대의 미제 사건이었죠.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범인이 검거가 됐죠. 저도 사실 그 뉴스를 보면서 어떤 그 전율 같은 거를 사실 좀 느꼈어요. 그 사건은 언젠가 정말 프로파일러들에게는 정말 숙제와 같은 그러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은 프로파일러들이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늘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다른 루트를 통해서 범인이 이제 검거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프로파일러가 투입이 되고, 그리고 여죄를 이렇게 확인해내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저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확인을 이제 했습니다. 여덟 번째 화성 살인 사건을 자백한 이춘재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이춘재의 진술 의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1988년 피해자 박 모양이 살해될 당시 현장 모습이나 살해 방식 등에 대해 이춘재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프로파일러들은 기존의 어떤 조사를 하는 것들과는 또 다른 접근으로 이제 범인들과 면담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게 되고, 이러한 접근들이 아마 거기서 유용하게 지금 활용이 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보통 프로파일러들이 어떤 자질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게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저는 프로파일러는 오픈마인드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프로파일러가 어떠한 그 사고의 틀에 갇혀 있으면 범죄를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갖고 있는 인지적인 도식 내에서 사고를 하거든요.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프로파일러도 사람이죠, 똑같이. 그러니까 자신이 배우고 자신이 경험한 거, 그러한 어떤 틀이 있어요. 사고의 틀이 있어요. 근데 그 사고의 틀을 가지고서 사건을 분석하려고 하면은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범죄를 분석하고 뭐 현장에 가보고 또 범죄자들을 면담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얻은 건 뭐냐면, 있을 수 없는 일은 없고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이런 가설은 안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현장은 이러이러하니까 그건 아닐 거야 라고 이제 어떤 예단을 갖게 되는데, 범인을 잡고 나면 그 예단이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파일러는 자신의 경험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고 내가 본 것만 맞다라고 얘기하면 훌륭한 프로파일러라고 사실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는 제가 사건 파일에 대해서 이제 사건 파일을 열고 사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도 제가 보는 거와는 다른 관점에서 또 사건을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중요한 거는 그러한 생각이 과연 현장에서 얻어진 증거로 설명이 되는지,
논리적인 근거를 갖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사건, 이제 방이 두 개가 있고요. 안방과 작은 방이 있습니다. 방에서 부부가 취침 중이고 또 두 자녀도 작은 방에서 취침 중입니다. 현관문은 잠겨 있고요. 베란다에는 거실 창문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자고 있는 방 책상 위에는 이제 가방이라든가 지갑 이런 것들이 놓여져 있어요. 한 자정 전후에 온 가족이 잠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이 집안에 있었을까요? 범인이 침입을 했어요. 침입을 해서 작은 방에 있는 두 자녀들을 살해를 했습니다. 예, 부부는 예, 화재로 인해서 이제 잠에서 깨어났고 작은 방에 가가지고 아이들을 깨웠으나 아이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불길이 거세져서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가상의 사건으로 간단하게 구성을 했는데 이러한 정보들을 나중에 분석으로 연결을 시켜서 이 범죄가 어떤 동기를 갖는지 이 범인이 목적은 뭐였을지 범인은 어떤 범죄의 유형일지 예, 이러한 부분들을 추정을 해내는 것이 프로파일러의 이제 할 일이 되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사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도 베란다 창문으로 탈출을 했어요. 현관문을 열 수가 없었던 게 현관문 앞에 지금 불이 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상당히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면 예, 범인의 침입, 탈출 경로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도 사실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은 문을 다 시정을 잘하고 이제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 거실 창문 열어놓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범죄자들에게는 자신의 범행 대상을 선정하는 어떤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보면 두 자녀가 사망을 했습니다. 두 자녀에게만 범행을 했는데 사실 범죄자들이 성인을 특히 뭐 여성 남성이지만 성인을 두 명을 다 제압해서 범행을 저지른다는 게 그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제압하기 쉬운 딸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했는데 이때 다른 방에서는 부부가 자고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상황에 대해서 통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실 범죄라는 게 범죄자에게도 굉장히 긴장이 높은 그러한 상황을 초래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 범행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칼로 누군가를 찔렀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굉장히 많이 찔러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범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범행을 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행동을 이 공간 안에서 하지를 않았어요. 그렇다는 것은 계획성도 높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통제력도 높고 이렇게 긴장된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도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건이 단 한 번만 있는 사건이 아닐 가능성이 일단 높아지게 되고요. 연쇄성 범죄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바로 살해를 한 것을 보면은 죄책감도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불을 지르는 것은 범죄자들이 자신의 단서를 지우기 위해서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범인은 현관문 앞에 불을 질렀어요. 그것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는 것 플러스 피해자의 도주로를 차단하려고 하는 것. 아, 도주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피해자가 탈출하는 그러한 루트를 차단하려고 하는 두 가지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잔인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추론을 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완전 범죄에 대한 욕구가 높은 그러한 범죄자 유형입니다. 분실물이 없어요. 보통 침입을 해서 보는 것이 금품 같은 거. 강도의 목적이면 당연히 없어지는 게 있어야 되겠죠. 이 집에서는 없어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살인 자체가 목적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되는 것입니다. 살인 자체가 동기라는 것은 이것은 이상 동기 범죄에 속하게 돼요. 보통 우리가 범행의 동기로 얘기하는 것이 금품, 보복, 치정, 원한 뭐 이러한 것들이 사실 동기가 되거든요. 근데 살인이 동기라는 것은 이것은 보통의 범죄의 범주를 넘어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이 사건은 세계적인 유형 그리고 쾌락주의적인 범죄 유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체계적인 범죄 유형은 아까 말씀드렸던 특성들, 범죄 현장에서 충분히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능력을 갖추고 있는, 소셜 스킬도 갖추고 있고 대인관계 능력도 물론 있는 그러한 유형을 체계적인 유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이코패스가 바로 이 체계적인 유형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쾌락주의적 범죄라고 하는 것은 이 체계적, 비체계적인 거는 이제 또 다른 유형론이고요. 살인 자체를 통해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쾌락주의적인 범죄 유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건 1과 같은 경우에는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연쇄살인에 초점을 두어서 프로파일러들이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다른 미제 사건에도 혹시 있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범죄자의 심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을 가지고 이제 범인에 대해서만 초점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알고서 범죄를 피하는데 범죄에 노출되는 위험성을 좀 낮추는데 활용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지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범인들의 목표는 완전 범죄입니다. 검거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어떤 최우선적인 목표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검거의 가능성을 낮추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목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면담을 했던 이제 택시 강도범이었는데요. 이 강도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심한 시간에, 늦은 시간에 혼자 택시에 타는 여성을 대상으로 이제 범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범인이 나중에 이제 면담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 전화를 하는 여성은 그 자신이 범행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냥 이제 그 여성들은 보내주고 그렇지 않고 그냥 택시에 타고 가는 여성들을 대상으로만 범행을 이제 한 것이죠. 그렇다면은 택시를 탔을 때 누군가에게 전화를 한다거나 나 지금 뭐 어디 가려고 택시 탔어 뭐 이런 정도의 행동만 하더라도 범죄를 어느 정도 피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강의를 드리면서 아주 작은 습관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화재 예방을 하기 위해서 가스밸브를 잠그고 집 밖에 나갈 때는 한 번씩 다 확인을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제 습관들인데 범죄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범죄들을 예방하기 위한 작은 습관들을 좀 만드는데 이러한 그 정보들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택시에서 전화를 걸고 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다라고 주변인에게 알리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또 일상 속에서의 팁이 또 있을까요? 참고적으로 몇 가지, 정말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뭐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잠금 장치를 좀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여름에 만약에 너무 더워서 문을 열어놓고 자야 되겠다 싶으면 사람이 침입하기에 어려운 정도로만 잠금 장치를 껴놓고 밤에 창문을 열어놓고 이제 지낸다거나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이제 느끼기에 밤에 이제 뭐 집을 가고 있는데 느낌이 좀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착각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따라오는 것 같거나 이런 네. 느낌이 들 때는 인적이 드문 길을 가기보다는 뭐 주변에 뭐 상가가 있으면 거기 뭐 가게에 잠깐 멈췄다 간다거나 아. 예 아니면은 지금 길을 돌아서 가더라도 큰 대로로 간다거나 이런 자신의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받아들여가지고 예방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아나운서님께서는 집 단속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저 현관은 좀 신경을 쓰는데 그 베란다 창문이라든가 아니면 거실 쪽은 좀 신경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고층에 살거든요. 그러면 좀 괜찮지 않나요? 그럼 혹시 밤에 주무실 때도 창문 시정이나 이런 것들은 신경을 좀 안 쓰시는 편이세요? 여름에는 아무래도 열어놓고 자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고층이어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고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강도나 뭐 이러한 범행의 위험성은 좀 낮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어떤 사람의 타겟이 돼서 네. 만약에 뭐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거나 네. 뭐 그러한 대상이 되고 있다면 이제 그 범인이 이제 뭐 아나운서님 집에 이제 가기 위해서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도 사실 침입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층에 살아도 주의를 해야 하는군요. 네, 항상 신경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이 범죄라는 게 이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일어날지를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그것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네. 네, 이제 여름철 같은 때 이제 주무실 때는 조금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행동들인데 그런 것들이 설마 뭐 안 해도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넘어가다가 범죄에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하시고 있는 행동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습관화하는 그러한 태도를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공원이에요. 공원이고 일요일 오후 이 공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휴일에 어떤 여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공원을 통과해서 집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골목 내에서 칼로 이제 상해를 입고 그리고 피해자는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 현장 감식을 나가서 수집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요. 피해자가 있었던 곳에 혈흔이 그냥 흘려져 있는 것 외에는 수집할 수 있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감식 요원들은 주변에서 혹시 범인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물건이 있을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정교하게 주변을 탐문을 합니다. 특히 범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범행을 하고 이제 범행 도구를 주변에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범인 뭐 칼 같은 것들을 버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감식을 하지만 사실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보 어떤 그 현장 감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공원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도 공원에서 뭔가를 목격한 사람은 없어요. 단 CCTV가 작동하고 있었다는 건 그나마 다행이죠. 한 명의 남자가 골목 반대로 뛰어나오는 모습이 촬영이 됐습니다. 근데 얼굴이 안 찍혀요. 정말 애석하게도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다른 증거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 사건을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프로파일러들은 이런 사건이 나도 분석을 해내야 됩니다. 사실 이런 사건들이 프로파일러가 분석해야 되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사실 통상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범죄자라면 굉장히 부적절한 사건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범인들은 자신의 검거 가능성을 낮추고 완전 범죄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은 전혀 맞지가 않아요. 물론 골목 안에 다른 사람이 없었다 할지라도 언제라도 목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범죄로 치면은 굉장히 부적절한 장소와 부적절한 시간대를 선택해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칼로 찌른 후에 바로 도주했어요. 거의 범행 시간이 몇 초 걸리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사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 사람에게 그거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러한 요소가 됐을 수 있습니다. 그냥 칼로 찔렀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목표였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일단 살인 자체가 동기일 가능성은 높아요. 물론 원한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부적절한 시간대와 장소에도 불구하고 굳이 피해자를 쫓아가서 살해를 했다면 이것은 어떤 원한 관계에 의해서 범행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다른 여건들이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살인 자체가 목적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 사건은 비체계적인 그런 유형에 속하고요. 비체계적인 유형은 체계적인 유형하고는 좀 다른 그 반대되는 특성을 갖는다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체계적인 범죄자들은 사회적으로도 소셜 스킬이 좀 부족하고 직업도 좀 불안정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지금 어떤 사회적인 그런 위치가 낮고 이러한 특성들을 보이는 사람들을 비체계적인 유형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또 대부분의 묻지마 범죄가 이런 양상을 보이면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의 정의는 보통 보면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관계가 아무 관계가 없고 그리고 외견상 봤을 때 그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불명확한 경우 이러한 경우를 묻지마 범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건 같은 경우에도 외견상 봤을 때는 아무런 동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한 남자가 지나가는 여성을 칼로 찔러서 이제 살해를 한 거예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단지 그 피해자는 그때 거기를 지나가고 있었던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분은 범죄를 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그러한 피해자라는 거죠. 그냥 공원을 지나가다 골목을 들어갔는데 갑자기 쫓아와가지고 칼로 찌르는데 그거를 무슨 수로 막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묻지마 범죄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막 길을 다니면서 주변을 두리번덩거리면서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사회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묻지마 범죄가 점점 많아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 내적으로 그런 분노나 이런 것들을 적절한 방식으로 풀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전문가들이나 정부적인 차원에서 고민을 해서 좀 사회를 좀 안전하게 만들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싶습니다. 이제 강연을 좀 마무리 지으면서 제가 바라본 최근의 어떤 범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요즘에 게임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요즘에 게임 광고도 보면은 정말 하고 싶을 수밖에 없게 만들더라고요. 게임을. 게임을 해서 건전한 취미로 활용을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그 게임을 통해서 얻어진 어떤 폭력성에 대한 둔감화, 게임 속의 자아와 현실의 내가 혼동을 일으켜가지고 게임 속에서 나는 되게 전지전능한 존재예요. 근데 나는 현실에서도 전지전능하고 싶어요. 그러면 사람을 죽여야지. 아니면 나가서 폭력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상세계에서의 자아가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지금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들 요즘에 증가하고 있죠. 요즘에 소위 사이버 성착취 범죄, 뭐 N번방 사건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많은 논란을 야기를 하고 있는 사건인데요. 사건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가해자들이 정말 죄책감이 없다는 것에 상당히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을 비인격화하는 그러한 것들, 뭐 노예로 생각한 거나 뭐 이렇게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비인격화시키고 있는 그러한 행태들이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이번에도 이제 피해자가 한 7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 아동 청소년이 상당수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저는 이 사건을 이제 가해자나 어떤 사이버 범죄의 특성으로도 봐야 되겠지만 피해자들이 그렇게까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청소년기의 심리적인 특성도 좀 고려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 지금도 2차 피해를 당할까봐 이제 드러내지 못하고 숨어서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지금 있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뭐 거기에 올라온 영상들을 재공유하는 가해자들이 재공유한다라는 것들도 지금 보도가 사실 되고 있어요. 근데 왜 피해자들이 왜 그러면 시키는 대로 했을까? 그것을 가지고 또 가해자들은 또 얘기를 하죠. 그러면 왜 시키는 대로 했어? 네가 그러면은 할 수 있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제 성범죄 피해자, 아동 청소년들을 이제 많이 만나서 얘기를 이제 나눠보다 보면 그 피해가 한번 발생했을 때 바로 폭로가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피해가 좀 지속이 된 다음에 그 피해들이 나중에 어떤 경로를 거쳐서 이제 폭로가 돼요. 근데 본인의 자의에 의해서 폭로가 되는 경우는 또 상대적으로 좀 적거든요. 왜 그러니? 왜 너가 그렇게까지 가해자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됐니? 어떤 심정에서 그렇게 됐니? 라고 물어보면 상대방이 너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 SNS에 다 퍼뜨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피해자들이 그래 퍼뜨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이 청소년들은 이 청소년기의 특성이 있는데요. 또래 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만나봤을 때 이 또래들한테 자기가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또래 문화가 있고 그리고 자신의 일은 가급적이면은 자기가 처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뭐 부모님한테 의지하려고 하질 않아요. 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약간 흑백 논리의 극단적인 사고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쉽게 폭로를 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 친구들에게 가해자가 SNS에 너가 한 거 퍼뜨릴 거야 라는 것은 이 피해자들에게는 거의 사이버상의 사형선고라고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재판 과정에서 성범죄 재판 과정에서 보면 청소년들은 거의 합리적인 사고가 가능한 존재로 지금 이렇게 많이들 다루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청소년들은 자신이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의 결과가 어떤 것들을 초래할지 그런 것까지 다 통합적으로 사고를 해서 아직 판단하기에는 미숙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 이제 피해자들에게 물론 2차 피해를 가하면 안 되지만 이 피해자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심리 상태라든가 또 그들이 처했던 상황들 이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서 좀 이해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강연을 마칠까 합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자. 나는 아닐 거야. 설마 혹시 라는 그러한 생각을 버리자. 범죄에 대해 아는 만큼 피할 수 있다. 네, 이 세 가지를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정부와 전문가가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이제 그들의 몫이지만 내 자신을 스스로 내가 지킨다 라는 생각도 이제는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범죄 소식을 늘 뉴스에서 접하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좀 생각해 보고 공부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대부분은 이제 언론에서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정도로만 사실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근데 그 이면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네, 우리 가까운 곳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 더 갖는다면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강연을 보면서 사사기 공동체 여러분도 궁금한 신점이 정말 많을 텐데요. 저희가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네, 서울에서 이영화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프로파일러가 되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프로파일러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프로파일러는 어떻게 되는 건지 또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지 물어봐 주셨어요. 프로파일러는 프로파일러이면서 경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경찰관으로서 가져야 되는 그러한 그 요구되는 조건들이 있어요. 네. 뭐 신체적인 조건이라든가 아니면은 법률적인 지식이라든가 뭐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프로파일러가 되겠다라는 부분에만 너무 초점을 두지 마시고 일단 경찰관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프로파일러가 갖춰야 될 덕목이라면 나의 경험을 뛰어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경험들까지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그러한 어떤 덕목을 좀 가지고 프로파일러는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서 일해야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경찰관들이 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시지만 네. 프로파일러 같은 경우에는 단지 그냥 내가 직업, 그냥 일종의 직업만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범인의 검거에 일조를 해서 정말 억울하게 돌아가신 피해자들의 지금 원한을 풀어준다. 어떻게 보면은 달래줄 수 있는 네. 그러한 사명감은 가지고 프로파일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은 서울에서 임나윤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치료해주는 직업인데요. 사람의 마음을 여는 일이 쉽진 않습니다. 프로파일러와 범죄자가 기싸움을 한다던데 범인의 마음을 여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나요? 프로파일러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범죄자잖아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나 아니면 상담적인 치료 과정에서 만나는 대상자들하고는 사실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어찌됐든지 면담이든 조사 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하게 될 얘기들은 안 하는 그러한 뭐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마음을 열고서 정말 모든 얘기를 듣는 거를 네. 일단은 기대하고 들어가기는 어렵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범죄자들과 그래도 이야기를 대화를 나누는 어떤 접근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그 범인과 면담을 하러 방을 들어가는 순간에 저 사람은 범죄자가 아니다. 네. 사람이다. 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를 하는 거죠. 범죄자들도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잘 들어주고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면서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가끔은 막 분노가 막 휘몰아쳐서 통제하기도 어려울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그 굉장히 면담을 하다 보면 양면적인 감정을 스스로 느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면담을 하다 보면 범인이 뻔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거나 이제 본인한테 유리하게만 얘기를 한다는 것이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 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일반적인 대화 과정은 아니잖아요. 상대방은 범죄자고 저는 프로파일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목적성이 있는 인터뷰입니다. 목적성이 있는 면담이 되고요. 그래서 그럴 때도 이제 어찌됐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얘기를 존중하면서 이제 듣게 되죠. 자, 다음 사연은 대전에서 김진태 씨의 사연입니다. 범인을 잡고 나서 최종 형량이 너무 낮게 선고되면 허탈하고 회의감이 들 것 같은데 어떤 때 자신의 일에 회의감을 느끼시나요? 네, 아무래도 그 피해자들이 네. 이제 생각이 날 때 이제 그런 회의감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 가끔 보면 이제 제가 담당했던 사건들, 내 피해자의 가족이 이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가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근데 대부분 보면은 가정은 다 파탄이 나 있고, 근데 피해 어떤 그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약하고
이미 뭐 이제 가족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거나 너무 힘들게 살고 있고 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접할 때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범인을 정말 어렵게 검거를 했는데 차라리 그에 대한 처벌이나 이런 거라도 좀 강하게 나오면 네. 피해자 가족에게도 그나마 조금 위로가 될 텐데 예, 그렇지 않을 때는 사실 피해자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죠.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이제 조금 이 프로파일링 일뿐만 아니라 네.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형사사법 체계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사연은 최혜지 씨가 서울에서 보내주셨습니다. 가끔 방송에서 강력범죄를 다룰 때 범죄 수법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거나 자극적으로 다루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교수님은 그런 강력범죄를 다루는 언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은 저도 약간 따끔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범죄를 다루고 범죄자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예,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어떤 영화라든가 아니면은 언론에서 본 내용을 가지고 모방범죄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범죄 현장에 뭐 밀가루를 뿌리고 예, 영화에서 본 것대로 하는 경우들도 이제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염려가 물론 많지만 어느 정도 언론인들께서 예, 그런 부분들을 좀 걸러주시고 예, 좀 순기능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예, 노력을 좀 해주시면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강의가 저는 어떤 피해자들이 피해를 이제 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처럼 네. 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이제 가해자의 완전 범죄를 돕기보다는 일반인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해주고 또 피해에 대해서 좀 피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지식을 갖추도록 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강연 들으면서 이 범죄라는 것이 나와 너무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방관해서는 절대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강연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폭이 돋지 않는 사막에서도 비가 오고 난 뒤 그 짧은 시간, 물기를 머금고 있는 그 시간에 푸른 식물이 자란다고 합니다. 사막이 온통 에메랄드 빛으로 변하는 그 기적 같은 장면은 정말 운이 좋은 나그네만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마른 땅이 물기를 머금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아닐까요? 사세계 공동체 스미다도 그 사막 같은 일상에 희망이 되길 바라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